하도록 하자. 복소수 우리 6학년이라서 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6학년이기 때문에 우리 이쪽인가? 수에는요. 이렇게 가야 되나? 수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얘를 정수라고 할 거예요. 정수에는 뭐가 있어요? 양의 정수가 있어요. 양의 정수. 음의 정수도 있겠죠. 정수는 뭐예요? 일씩 증가하는 거예요. 1, 2, 3, 일씩 증가하는 거를 양의 정수라고 해요. 그러면 음의 정수는 뭐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 0은 0이야. 알았죠? 정수가 있고 우리 또 뭐를 배웠냐면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어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유리수라 그래요,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우리 이런 것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다 가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면 2분의 1 같은 거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0.75처럼 딱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소수나 분수 같은 거를 갖다가 정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요거를 유한소수라고 그래요. 유한. 또 무한이 아니라 순환소수가 있어요. 순환소수.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개념은 다 같아요. 0.333333333 나가는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그죠? 맞아요? 0.66666 나가는 것들, 그지? 안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 그래요. 얘까지도 우리 중이 분수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얘 3분의 1인 거 알죠? 맞아? 3분의 1이잖아, 그지? 분수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무리수. 우리 저번에 루트 배웠죠, 루트 배웠죠. 그죠? 루트 얘를 뭐라 그래요? 비순환. 순환하지 않아요. 비순환. 무한이죠, 무한. 그죠? 무한소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같은 거,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거, 또 파이 같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원주율이에요. 3.13 뭐시기 나가는 거, 알았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무리수라고 그래요. 무리수랑 유리수를 합한 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실수라고 그래요. 실수. 뭐 우리 문제에서 실수라고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뭐 배웠어요?
허수 배웠죠. 허수를 배웠어요. 그래서 뭐 그런 놈이 있다며, 그지? 제곱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 뭐, 그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있다며, 그지? 맞아요? 허수라고 그랬어요. 허수랑 실수를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복수수, 요번에 단원명이 복수수잖아요. 알겠죠? 수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우리 6학년 때는 뭐 여기까지 배웠죠. 배우기는 했죠, 그죠? 유리수까지 배운 거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수는 양의 정수,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해서 유리수. 유리수랑 무리수, 무리수는 비수나 무한소수야. 0.12345678910. 뭐 이게 순환하지를 않아. 공통점이 없어. 계속 틀린 것만 나와. 응?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수를 봤어요. 수. 수를 보았고요. 체크 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복수수가 뭐 있었어? 복수수는 실수랑 그 책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 실수랑 허수로 나누는데 허수는 순허수가 있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죠. 그럼 하나 더 적으면 되겠네. 허수에는 뭐가 있다고? 순허수가 있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어요. 순허수는 뭐예요? bi. a 부분이 0인 거예요. 그죠?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뭐예요? a 더하기 bi인데 둘다 0이 아닌 경우. 그지?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경우를 얘기해요. 이 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고1 때까지의 수의 범위가 계속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수는 이것만 있는 것처럼 가르쳐줘요. 0도 안 가르쳐줘. 그지? 없는 것처럼. 그지? 2 빼기 5 이런 거 없는 거야. 이런 건 틀리는 거야. 막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중학교 때 터줘요, 이거를.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누기 많이 해요. 이런 거 구경을 해요. 진짜 나누다 보면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죠? 구경을 한 적이 있어요. 중2, 중3인가? 무리수를 가르쳐 주고요. 고1 때 요거를 터줘요. 계속 확장시켜줘요. 자, 그 다음에, 체크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차례로 구하래요. 1번 문제는 마이너스 2 더하기 3i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i를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놈이라며, 그지? 맞아요? 얘가 뭐라고? 얘가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뭐예요? 3이죠? 3. 그지? 허수 부분. 됐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 2번은 마이너스 i의 실수 부분은 뭐야?
없잖아, 여기잖아. 그지?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5의 실수 부분은 뭐야? 마이너스 5겠지. 그지? 허수 부분은 뭐예요? 0이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지저분하게 돼 있죠?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 이렇게 돼 있어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i죠? 이거는, 그죠? 졸려? 자, 보도록 할게요. 실수 부분은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2분의 루트 3. i는 빼야 되겠죠? 그죠? 2분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자. 2번. 여기서 복사소 중 허수와 순허수를 찾으래요. 순허수는 뭐예요? 얘가 실수 부분이 0인, 얘가 순허수가 되겠죠. 맞아요? bi 형태로 되는 게 순허수잖아요. 실수 부분이 0이네. 그지? 얘만 순허수고 나머지는 뭐예요? 허수예요, 다. 그지? 정신 차려. 복수수의 사측 계산 볼게요. 두 복수수가 있어요.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있어요. 예, ABCD는 다 실수래요. 이두 복소수가 같으려면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죠?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돼요. 맞아요? 얘랑 얘랑 같으면 결국은 얘랑 얘랑 같은 거죠. 얘가 같으면 얘라고도 할수 있죠? 얘면 얘라고도 할수 있고요. 그죠? 켤레 복소수를 한번 볼게요. 복소수가 얘가 있어요. 허수 부분이 뭐예요? 이 b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b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bi로 된 것을 얘의 뭐라고 그래요? 켤레 복소수라고 그러고 얘의 켤레 복소수가 뭐라고?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 켤레 복소수는 뭐라는 건 마찬가지라고 이 b의 부호를 바꾼 거랑 같대요. 자, 얘의 켤레 복소수, 얘를 보면, 얘의 켤레 복소수는 뭐냐? 그러니, 플러스 2의 부호만 바꾼 걔, 그지? 켤레 복소수 거야. 0 플러스 3i의 켤레 복소수니까, 그지? 그지? 얘의 부호만 바꾼 거죠? 그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 거예요. 이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의 켤레 복소수는 뭐냐? 이거는, 4 플러스 0i에 해당되잖아요. 0에, 그지? 부호를 바꾼 거는 마이너스 0이랑 똑같으니까 걔는 그냥 4야. 그지? 맞아요? 사측 계산 볼게요. 복소수의 덧셈 뺄셈은 그냥 하면 돼. 봐봐. 이거랑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돼? 동료한끼리 하는 거야, 동료한끼리. 그지?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그지? 더하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빼는 것도 마찬가지고. 곱셈은 허수를 문자처럼 생각하고 하면 돼요. 대신, i가 뭐라고 그랬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그랬어. 그죠? 두 개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했어. 정의가, 허수의 정의가. 기억나요? 맞아?
얘는 마이너스 1인 것만 알면 돼. 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전개해 가지고 하면은 얘랑 얘랑 전개하면 AC가 나오죠. 맞아요? 얘랑 얘랑 전개하면 AD가 나오죠. ADI가 되죠. 맞아요? 또 얘랑 얘랑 하면 BCI가 되죠. 얘랑 얘랑 하면 BDI 제곱이 나오죠. 더하기 BDI 제곱. 근데 우리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면서? 그러면 우리 얘 대신 뭐쓸 거예요? 마이너스 BD를 쓸 거야. 마이너스 BD.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 봐봐. 이 I를 뺀 나머지 AD 더하기 BC를 여기 썼고 AC 마이너스 BD를 여기다 쓴 거예요. 이해가죠? 어? 나눗셈은 분모의 켤레복수 수는 C-DI가 되지, 그지? 분모 분자의 각자 곱해면은 괜찮죠? 그죠? 약분되니까. 이렇게 해도 돼. 켤레복수 수를 곱해주면, 얘 하면 C제곱 나오죠? 그죠? 얘 하면 뭐가 돼? 얘 합차니까 결국은 C제곱 마이너스 D제곱 I제곱이 되지? 너왜 눈을 감아? 수업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일어나. 자, 봐요. C제곱이고 합차니까 D제곱에 I제곱이에요. 그죠? 마이너스가 있어. 근데 I제곱이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D제곱이 되겠지, 그지?